최근 굉장히 뜨거웠던 미증시와 상당히 대조되는 시장이 있죠. 바로 가상자산 시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특히 1분기만 하더라도 전반적인 증시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가상자산 시장. 최근에는 왜 이렇게 부진했는지, 그리고 올 하반기까지 해당 부진한 상황이 이어질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가격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6만 5천 달러까지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6만 4천 8백 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차트를 놓고 봤을 때 두 차례의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6월 11일에 한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13일에도 한 차례 가격 폭락이 있었습니다. 두 날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가격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고점 대비해서 11%의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최근 질주를 멈춘 비트코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인물이 되겠습니다. 사실 놓고 보면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이 10일에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워낙 주식시장이 화랑을 띠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인 시장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다라는 게 하나의 이유고요. 그리고 FOMC 진행하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다소 매파적일 수 있는 발언들이 코인 시장에는 부담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수급인데, 해당 수급이 지금은 모두 이 주식 쪽, 증권 쪽에 가 있다 보니까 코인 시장이 다소 소외를 받고 있는 시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의 상승률의 흐름 차이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가파른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마켓캡을 보시면요. 1월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멈추지 않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한편 2분기 주요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가격 하락을 기록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와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는 일제히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만 전고점을 30번 넘게 경신했던 S&P 500과는 달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분기 들어서 수익률이 오히려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단일 종목 기준으로는 70%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면서 증시보다도 훨씬 더 뜨거웠었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부진했던 두 번째 이유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내부적인 이슈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단기 홀더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게 시장에는 부담이 됐던 건데, 다음 지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단기 보유자들이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비트코인의 진입가는 63,700달러를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해당 부근만 깨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추세가 무너지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오늘 오전 기준으로 다시금 비트코인이 64,000까지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진입가보다도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면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부분도 확인을 해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가격 홀딩을 이어가고 있지만, 단기적, 특히 1분기 때 비트코인을 매집했던 물량들은 올 2분기 들어서 시장에 많이 매물이 던져졌다라는 부분을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세 번째 이유를 확인을 해보면요. 올해 1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의 가장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되어졌던 비트코인의 현물 ETF 수요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출시하고 나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유입량을 주간 단위로 보여주고 있는 차트인데요. 처음 출시하고 나서 3개월 동안은 굉장히 강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유입량도 많았지만 유출량도 시장에 많이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 전반적인 수요를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그 뒤부터는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이 시장 안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아예 순 유출을 기록하면서 현재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수요가 많이 급감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이러한 부분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채굴량과 ETF 수요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가격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채굴량보다도 현재 비트코인 ETF를 통한 수요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 또 가치 상승까지는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하반기에 더 기대해 볼 만한 이슈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크게 네 가지 부분을 놓고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 앞서 확인해봤던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다시금 강한 유입량을 보이는 게 그 첫 번째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일단 월가 번사인 같은 경우도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지원하기 위해서 번사인과 같은 주요 증권사들에게 의뢰를 한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7월 첫째 주 정도면은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거래가 승인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SEC가 이더리움의 현물 ETF 증권 신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만약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된다면 해당 ETF를 통해서 앞서 비트코인 ETF에서 보여줬던 이 20% 정도의 자금 유입량이 이더리움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과 함께 알트코인 안에서도 긍정적인 자금 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연말까지 이더리움의 가격이 만 달러도 돌파할 수 있다는 가격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적인 면에서도 이제 하반기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이 현실성이 있죠. 일단 6월 FOMC를 통해서 연준은 아마 올해 금리 인하는 한 번만 진행할 거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5월 달에 보여줬던 인플레 지표가 긍정적이었던 만큼 일단 시장 안에서는 두 차례 인하까지에 대한 기대감도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또 비트코인 안에서의 자금 수요 다시금 증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월에 진행되는 대선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본인을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비트코인을 팔면 안 되고 오히려 잃어버린 물량을 되찾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친암호화폐적인 정치적 성향 덕분에 이 대선 전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는 긍정적인 가격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인 가격 전망치까지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횡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 1분기에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겪었는데 보통 반감기는 4년 사이클로 진행이 되죠. 해당 사이클 안에서 보통 반감기 직후에는 비트코인이 재축적을 하면서 횡보하는 구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 과거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겪고 있는 조정의 폭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평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횡보 기간이 추가적으로 3개월 정도 더 연장될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전고점 돌파보다는 아마 3분기 내내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 횡보 이후에 4분기부터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그렇다면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음 차트를 통해서 전문가의 전망치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9만 달러를 최종적으로 돌파하고 또 이번 전체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사이클의 고점은 12만 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불장 랠리 때의 고점을 기준으로 매직밴드를 그려봤을 때 이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 맞고 올 연말에는 9만 달러 그리고 내년 중순 돼서는 12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확인이 되는 거고요. 또 월가의 입장도 동일하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차트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번스타인이 외신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왔는데 일단 내년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상승 구간에 들어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 겪고 있는 이 조정의 폭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순 있겠다. 다만 우려할 만큼 강한 조정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조정의 폭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만큼 뉴욕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투자 매력도가 많이 부각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올 하반기 들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지 크립토 시장 현황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죠.